경기도 광주시. 이곳은 겉옷과 바지에 꼭 필요한 지퍼 손잡이를 생산해내는 공장인데요. 2년 전 미얀마에서 온 민택 상라이 씨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지퍼 손잡이의 탄생부터 마지막 건품까지 그의 손을 거치고 있죠. 이곳에서 같은 꿈을 꾸고 온 4명의 미얀마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지퍼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원료가 되는 아연을 녹여야 합니다. 400도 이상의 고온의 용광로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인데요. 게다가 아연이 잘 녹을 수 있게 용광로 바로 앞에서 저어줘야 하는데 이때 매캐한 연기까지 발생해 여간 고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용광로에 작은 아연 부스러기를 녹이는 작업은 더 위험한데요. 4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부스러기가 들어가는 순간 액체가 된 아연이 사방으로 튀어 화상의 위험이 큽니다. 고온이다 보니 아연 물방울이 옷을 뚫고 들어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된 고된 작업. 잠시 시간이 생기자 민택상 씨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일하는 중 가장 편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5분도 쉬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일터. 돌아오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둘러 지퍼 손잡이가 생산되는 기계를 열어보는데 아연물이 새어나온 게 문제였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문제를 해결하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기계가 말썽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누구보다 먼저 기계로 달려가 살펴보는 민택상 씨. 일단 전치를 하게 하고 애가 사실은 그런 직원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 시킬 필요가 없구나. 애들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제일 만족. 이렇게 공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루 10시간을 꼬박 일하는데요. 저녁 8시가 되자 고단했던 오늘 일이 끝이 납니다. 점심과 저녁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데요. 2년간의 한국 생활로 이제 한국인 입맛 다 됐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항상 미얀마인 동료들과 함께 가족 얘기를 하는데요. 딸바보 아빠 민택상 씨도 빠질 수 없죠.
짱이야마. 오. 누가 맨냐 안냐마. 누가 안냐마가나 다라비야. 아 무슨 이. 무슨 말이야. 좀 미시. 잠깐 저한테 또 세세코치. 사실 민택상 씨가 가족을 두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게 된 이유는 막내딸 윈파파모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산시 아침으로 클리스에 굴러다도 아주일에 했다더라. 주일더라 부산이 아이시 아침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게. 아빠가 한국에 오고 이틀 후에 수술을 한 막내딸 윈파파모. 그래서 아빠 민택상 씨는 늘 막내딸이 눈에 밟힙니다. 그럴 때마다 막내딸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는데요. 마사리 일단 우리 나 미소요. 요 일단 클리단이 자로 모비요. 오늘 밤 꿈에서 막내딸을 만날 수 있겠죠? 전 국민의 85%가 불교인 불교국가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차로 8시간 떨어진 몰메인에 아빠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를 돕고 있는 이 귀여운 꼬마가 바로 사진 속 아이인데요. 둘째 딸 윈파파모입니다. 네, 나요. 천사 같은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한 5살 딸아이. 아픈 것이 없어 보이지만 팔에 상처 자국이 눈에 띕니다.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이 왼쪽 팔보다 짧습니다. 월세 2만 5천 원을 내며 살고 있지만 윈파파모는 커가면서 재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공부하는 이 아이는 아빠의 자랑 큰딸 윈파파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온갖 상을 휩쓸고 있는데요. 나 잉글리시 아이다고 따라마스 아빠가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착한 큰딸 윈파파오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엄마는 막내 윈파파모를 친정에 맡깁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서 첫째 윈파파오를 등교시킬 준비를 하는데요. 학교까지 걸어서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엄마가 오토바이로 데려다 줍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등교길. 원래 아빠가 데려다 줘서 아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움도 잠시. 어느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50명이 채 못 되는 이 반의 학생 중에 큰딸 윈파파우는 눈에 띄는 우등생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고생하는 아빠에게 작은 기쁨이 되고 싶어서인데요.
큰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엄마 딴다빈 씨는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어디론가 급히 갑니다. 대체 여긴 어디고 이건 뭐죠? 이것은 고무인데요. 생긴 건 이래도 요긴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앞치마까지 착용하고 일할 준비를 마친 엄마 딴다윈 씨. 시간이 날 때마다 고무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에 적신 고무 덩어리를 기계에 넣어 얇고 편평하게 펴주며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 남편 생각이 많이 나지만 딴 생각을 했다간 손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알리지 않고 벌써 2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남자 일이든 여자 일이든 가리지 않고 일하는 딴다윈 씨. 천연 고무 특유의 탄력성 때문에 힘과 기술을 요하는 자르기도 문제없이 해냅니다. 사실 여자인 딴다윈 씨에게도 이 일은 힘에 부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고생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서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성실성은 사장님께도 인정받았는데요. 다행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점심시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가장 먼저 상을 준비하는 딴다윈 씨. 이럴 때 보면 민택상 라이 씨와 꼭 닮은 게 부창 부수입니다. 남편이 필요하고 보고 싶지만 둘째 딸의 재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냅니다. 장작으로 불을 떼서 연기로 가득한 방에다 오전 내내 얇게 편 고무를 일일이 갖다 넣는데요. 이 방에 들어온 고무는 훈연이 되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00장이 넘는 고무를 연기로 가득한 방에 널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 남편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윈파파몬은 보물 1호인 아빠가 사준 총을 들고 어디를 가는데요. 악당과 싸우러 가나 했더니 평소 무서워하던 개에게 갔네요. 아빠가 선물을 사준 총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는데요. 오후 4시 30분 첫째 딸 윈파파오의 학교 수업 시간이 끝나갑니다. 반 친구들은 데리러 온 아빠 엄마와 함께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이지를 않는 엄마. 휴대전화가 없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데요. 걸어가는데 1시간이 소요되는 길. 어느새 30분이 지났습니다. 결국 엄마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집까지 걸어가기로 한 윈파파오. 책으로 가득한 가방과 도시락통까지 어깨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 아빠가 그립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올 수 없는 사실을 알기에 담담히 현실을 받아들이며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갑자기 나타난 무서운 소떼가 윈파파우의 발목을 잡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 아베. 디제 아베나 샤리. 아빠가 생각난 김에 그리운 마음을 편지로 적어내려가는데요. 오는 길에 외할머니 댁을 찾습니다. 엄마 대신 동생을 챙깁니다. 우리 기특한 윈파파모 고생한 언니도 챙길 줄 아네. A B C D E R G I A E A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렇게 안 되지. 바비로리오라래. 라나로라라. 세아마라스에라도 아야조디와도 나나라니와데. 라마라조라. 세가. 근데 나나 우라도. 세라다. 세라다 가자오. 하지마. 이번엔 팔 운동기구로 아픈 동생을 운동시킵니다. 언니 윈파파우 마음이 참 예쁘죠? 동생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운동기구도 직접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동생 밥을 챙기는데 이걸 어쩌죠? 엄마가 반찬을 깜빡한 모양입니다. 그냥 밥만 주게 생겼네요. 이건 왜 하나 남았어? 남은 거야? 점이 듣고 잖잖아. 나를. 다 담이잖아. 정말 다행이죠? 마공지라서. 나는 나 사람이 아무. 나는 나 사람이. 애타는 언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끼리만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지는 딴다민 씨. 서둘러 일을 마칩니다.
Lira. Mana? Di ni. Tanya dah dulu Lira, no? Mana pobi lain dah Lira. Siapa? Ini dah lau me. Di ni alat agang, ayah boleh ada. Urema, ni macam ni ayam jauh tiga dah pula, mui dong alih. Kalau mui dong alih ayam jauh tiga tu, adik usah. Tapi no, kue bila bi. Kau pesan di kong jalan, ni aku kong. Tapi macam tu lek kat tepi lo, tanjim hau di bu. Pung mama pih di tu, ni mata ka pih pih cinti dia bano. Ajaran lo pesan di aku mati bene senpi dulu, nene nene siani lah. Jual mami lah. Kese, Win Papa mui urumpoga terjun neo. Masa mama boh wei dong. Dia mula sama. Happy birthday to you. 다행히 엄마가 때마침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각 아빠 민택상 씨도 막내딸의 재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막내딸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민택상 씨가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자마자 약부터 꺼내듭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하루 10시간씩 공장에서 일하며 고생하는 남편이 걱정돼 미얀마에서 아내가 보내준 약입니다. 자가 미얀마비가 녀터우세요. 미국 나라에 슈라라 미얀마비 내가 녀를 변터우라. 세요. 아마 떠내러 녀를 자마 룰루니아라 모처우디 시타우라. 모두가 잠든 새벽. 5시가 채 안 된 시간에 엄마 딴다윈 씨가 나갈 채비를 합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애써 뜨는데요.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서 30분을 달려 어딘가에 도착합니다. 서둘러 일을 하러 간 곳은 바로 고무나무 농장입니다. 이곳에서 고무나무 수액을 채취하는 건데요. 미얀마에서 유망한 사업으로 밀고 있는 고무나무 농장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깜깜한 새벽에 나와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무섭고 힘든 작업이기도 하죠. 나도 일에 체마치래서 냐싸다 나야니 가리 몰린 바리 치료야. 일에 체인티버. 애는 네 부와 부와서 시암 돌아. 애잠루 무지초 치대. 사선으로 껍질을 긁어 고무나무 수액을 채취하는 일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같은 자세로 계속 일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리고 세 명의 사람이 이 큰 농장의 고무나무를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움직여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 탕아야야. 앞에 거는 야식이야 그거. 해가 떠서 온도가 높아지면 고무나무 수액이 굳어서 채취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딴다윈 씨의 발길이 빨라집니다. 잠도 못 자가며 딴다윈 씨가 이 일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이런 고무나무 농장을 함께하는 꿈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꿈과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새 잠에서 깬 아이들. 착하게 엄마가 없어도 울지 않네요. 엄마 대신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내는 윈파파오. 엄마가 그래서 일을 나갈 수 있었군요. 동생 얼굴에 천연 선크림인 다나카도 예쁘게 발라주고 예쁘게 꽃단장을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는 아빠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